그 다음에 열 가지 법과 대원의 원만이라. 불자야 보살이 주십종법하야 영재 대원으로 개득 원만하나니 하등이 위식가 일자는 신무피염이요 이자는 구대장음이요 삼자는 염제보살수성원력이요 사자는 문제불토하고 실원왕생이요 오자는 심심장구하야 지인미래급이요 육자는 원실성취일체중생이요 칠자는 주일체급오대 불이위노요 팔자는 수일체고호대 불생염니요 구자는 너일체나게 신무소착이요 십자는 상근수호무상법문이니라. 불자야 보살이 열 가지 법에 머무르면 모든 원이 다 원만하게 되나니 무엇이 열 가지인가? 첫째는 마음에 고달픔이 없는 것이요. 마치 뭐 자식을 위해 고생하시는 부모가 고생이라고 생각 잘 안 하죠. 더 해주지 못해서 애달픈 것처럼. 두 번째는 큰 장엄을 갖추는 것이라. 큰 장엄이라고 하는 건 뭐죠? 부처님의 마음처럼 안쪽에 우리 마음속에 대자, 대비와 복덕과 지혜가 우리에게 갖추어진 것을 대장엄이라고 하는 거죠. 뭐 금가락지 맡기고 뭐 중이 돼가지고 뭐 진주 목걸이 주렁주렁 달고 이게 대장엄이 아니고 뭐죠? 삼매와 지혜의 힘을 갖추고 불사를 하는 것이 대장엄이죠. 세 번째는 보살의 소성한 원력을 생각하는 것이요. 네 번째는 부처님의 국토를 듣고는 모두 왕생하기를 원하며. 다섯 번째는 깊은 마음이 장구하여 미래의 급을 다하며. 여섯은 일체 중생이 모두 성취하기를 원하며. 일곱 번째는 일체 급에 머무르면서도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여덟 번째는 온갖 고통을 받더라도 싫은 생각을 내지 아니하는 것이라. 고통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 그래 해야 됩니까? 내 소임이라고, 고통받는 게. 아홉 번째는 온갖 즐거운 일에 탐착하지 아니하며, 열 번째는 위 없는 법문을 항상 부지런히 수호함이니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소원이 만족하면은 소원 만족과 열 가지 무진장이라. 불자야 보살이 만족여시 원시에 적득 십종 무진장하나니 하등이 위식가 소위 보견제불 무진장가 총지 불망 무진장가 결료 재범 무진장가 대비구호 무진장가 종종 삼매 무진장가 마한 중생심 광대복등 무진장가 연 일체법 심심지혜 무진장가 보덕신통 무진장가 주무량금 무진장가 임무변세계 무진장이라. 불자야 시위보살의 심무진장이니라. 불자야 보살이 이러한 소원을 만족하면 곧 열 가지 무진장을 얻나니 무엇이 열 가지인가? 장자는 무슨 장자죠? 갈무리할 창고 장자죠. 그 부처님이 들어가신 창고는 뭐죠? 열의 장, 옷을 여면은 옷장, 뭐 하초장, 옷장, 뭐 신발장 하듯이 저 경전에 있는 대로 뭐라 하죠? 장경각, 그 용궁해장, 해장이라 하죠. 해장, 바다 창고라고 용궁의 해장이라 하죠. 해장보가, 무진장.
어떤 것이 열 가지인가? 소위 보견 모든 부처님을 널리 보는 무진장가, 총지 모두 다 수지해서 불망 까먹지 않는 무진장가. 옛날에 수월 스님은 뭘 얻으셨다 했습니까? 불망념지 장엄장 해탈을 얻으셨다고 뭐 근거 있든지 없든지 낭설이든지 우리 한간에는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저 입법계품에 나오는 불망념지 장엄장 해탈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서장에도 이제 그런 글구가 나오기도 하고. 자, 그래 지금 요 글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문단도 분석하고 어디하고 뭐 이렇게 주제도 줄거리도 파악하고 본문 내용도 파악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예, 이 무진장이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뭐 대부분 우리가 90% 이상은 다 이제 이해를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사람 머리 좋고 머리 나쁜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제일 거친 생멸법 의식에서는 있고, 아랴식이라고 하는 안쪽에서, 또 아랴식보다 그 자성청정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열애장이라 합니다. 예, 중생 생멸문의 입장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을 진망합식 아랴식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진장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안 까먹고 이렇게 말을 들을 줄도 알고 말을 할 줄도 알고 오고 갈 줄도 알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이 아랴식이라고 하는 게 무진장으로 펼쳐져가 있기 때문에 능경에서는 그 우리 본심의 이런 무진장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했죠. 공생대각중하니, 뭐죠? 저 넓은 우주 삼라만상의 허공도 어디서 생겼다? 공이 생 대각중, 우리 무진장 본심에서 생겼다. 여해 일구발이라, 저 넓은 우주 허공도 바다처럼 넓은 우리 마음의 무진장 세계에 비하면 저 넓은 우주 허공이 일구발이라, 거품 하나 뽀족하게 올라온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 무진장 마음속에 본 무진장을 그렇게 표현해 놨죠. 온 유루 미진국이 이 세상의 모든 생멸을 따르는 천지 만물이 전부 거기서부터 비롯됐다 하죠. 거기서 된 무진장. 그런데 쳐다보면 0g이고 1g도 안 되고 한 평도 안 되는 거, 그 땅에 무진장으로 이제 기억하는 거 봐요. 그 요 작은 요 면적 속에서 글로 쓰든지 뭐 소리로 담든지, 왜 CD 같은 데 담아도 음반에 담아도 일정한 양이 있잖아요. 그죠? 요 음반으로 요 속에 들어가 있는 말만 뺏겨 놓더라도 요 지구상에 있는 음반 가지고는 다 요 다 못 담을 거예요. USB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 무진장입니다. 제로섹터에 무진장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죠. 뭐 그 정도 이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지 불망 무진장과 결료 제법 무진장이라. 모든 법에 대해서 결정코 아주 명료하게 또렷하게 알잖아요. 대비 구호 무진장가. 그 다음에 뭐죠? 각가지 삼매 무진장가, 중생의 마음을 만족하는 늙고 큰 복덕의 무진장가, 온갖 법을 연설하는 깊은 지혜 무진장가, 신통의 가벌을 얻는 무진장가, 무량한 겁에 머무르는 무진장가, 거지없는 세계에 들어가는 무진장이니 불자여 이것이 보살의 열 가지 무진장이니라. 아, 단지 운산의 월자명이요 지덕설소금에는 자연춘돌해라. 구름이 흩어지니까 월자명이라, 달이 저절로 뜨고 무진장의 달이 쓱 나타나고 눈이 녹으니까 자연이 봄이 오듯이, 약간의 탐진치와 교만한 것과 의심 같은 것들이 그물이 뺏겨지고 나니까, 혼침 산란이 뺏겨지고 나니까 무진장의 창고가 스스로 자득 무진장이라, 스스로 무진장이 있는 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화할 바를 따라서 법을 설함. 보살이 득시 십종장의의 복득구족하고 지혜 청정하여 어제 중생의 수기 소응하여 이위설법이니라. 불자야 보살이 우나 어제 중생의 수기 소응하여 이위설법고 소위 지기소작하며 지기인연하며 지기심행하며 지기용락하여 탐욕다자는 위설부정하고 지내다자는 위설대자하고 우치다자는 교근관찰하고 삼독등자. 란 이러니까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그 초발심 자격문 배울 때 이게 이렇게 나왔죠. 대자란 위형하고 소자란 위제니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누가 이제 토를 잘못 바꿔가 대자는 위형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 요즘 토는 그렇게 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난으로 옛날 토로 하는 게 좀 순하죠. 글을 읽을 때는. 삼독 등자란 이설 성지 법문하고 낙생사자란 이설 삼고하고 약착 처소 얻은 설처 공적하고 심혜태 자는 설대 정진하고 해야 만자는 설법평등하고 다 청강자는 이설보살의 기심질직하고 낙측정자는 강의설법하야 영기성치니 보살이 여시수기 소응하야 이위설법이니라. 위설법시에 문상연소가고 의무천유하여 감법선우하야 이지분별하며 시비심정하야 분리법인하며 자재걸림무이행문하야 영재중생으로 단일체의하며 선지재근하야 임열애교하며 정진실재하야 지법평등하며 단재법애하야 재일체지하며 상념재불하야 심무잠사하고 요지엄성의 최성평등하며 어제연설의 심무소차고대 교설비유하야 무상위반하며 신령두고 일체재불의 수응보현평등지신하나니라. 보살이 열 가지 무진장을 얻고는 복덕이 구족하고 지혜가 청정하여 모든 중생에게 적당한 대로 알맞은 대로 법을 연설하였느니라. 불자야 보살이 어떻게 하면 모든 중생에게 적당한 대로 알맞게 그 법을 연설할 수 있겠는가? 이른바 그 짓는 것을 알고 그 인연을 알고 그 마음대로 행함을 알고 그 욕망을 알아야 하나니. 뭐 타고난 저마다의 그 소질이 있다 하듯이 그렇잖아요.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부정관, 그죠? 우리 흔히 그 오정신관이 있잖아요. 탐욕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욕심 많고 이런 건 자기가 또 스스로 아니까 그러면 이제 막 똥무더기도 가나고 막 심지어 막 백골관까지도 하고 막 그 몸에 대한 거 음식에 대한 거 음식 식탐이 많으면 막 질그질 씹어가지고 한번 내보고 이제 다시 침 뱉어가지고 자기 침 먹어보고 막 이러면 돼요. 그럼 막 아무리 맛있는 거다도 밥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제? 성내는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대자비를 자비가는 이제 화를 많이 내고 있는 사람은 인연관을 갖다 사실 설명해 줘야 돼.
우리 선생님이 많은 사람에게는 부지런함을, 부지런히 관찰함을 가르치고, 삼독이 비슷한 이에게는 삼독이 비슷한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삼독이 등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탐심도 좀에 있고 3분의 1 있고, 진심도 3분의 1 있고, 치심도 3분의 1. 그 앞에는 뭡니까? 탐진치, 낱낱이, 치우친 걸 설명했죠. 그런데 이거는 뭐 완전히 그 저기 뭐랄까 퓨전 음식처럼 짬뽕으로 되어가 있는 삼독이 비슷한 사람에게는 소소한 지혜를 성취할 법문을 말하고, 생사를 좋아하는 이에게는 세 가지 괴로움을 말하고, 또 처소에 애착하는 사람에게는 처소가 공적함을 말하고, 깨어른 사람에게는 크게 정진함을 말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법이 평등함을 말하고, 아첨하고 거짓이 많은 이에게는 보살의 마음이 정직함을 말하고. 근데 우리는 아첨하고 거짓말 잘하면은 뭐 보살의 마음을 정직한 걸 말해주기보다는 그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하잖아요. 니는 내가 상종할 가치가 없다라고 외면하잖아요. 그래도 여기 와서 그래도 환경은 해야 되고, 고요함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널리 법을 말하여 성취케 할 것이니, 예, 고요한 것만 좋아하고, 예, 남에게 이제 베풀려고 생각 안 하는 중생들은 무상 중생이라 하죠. 무상. 남인데 아예 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생각 상자 무상. 주는 물건도 없으면은 모양 상자 무상. 그 왜 구류 중생이 그 금강경 나오잖아요. 양난생, 약텁생, 약섭생, 약화생 뭐 이쪽 나오죠. 양무색, 약유색, 양무상, 비무상, 그다음에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이 무여 열반케 하리라. 이 중생, 저 중생 다 가리지 않고 교만한 중생, 탐심 많은 중생, 진심 많은 중생 싹 다 뭐죠? 성불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전형적으로 중도간이라고 하죠. 중도간. 다른 말로는 하음의 입각에서는 일성 중도간이라 합니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가는 거. 대성 위에 이제 불성이라 하죠. 대불성, 대대성, 그 불성, 그걸 일성이라 하죠. 하음경 뭡니까? 일성, 원교, 대방강불, 하음경이라든지. 중도지견이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보살이 이와 같이 적당한 대로 알맞게 법을 말할 것이니라. 법을 연설할 때 글이 서로 연속하고 뜻에 잘못이 없으며, 앞전에도 한번 뭐 얘기는 말씀을 드렸죠. 뜻을 알고 보면은 전부 다 진짜고, 예, 글만 알고 보면은 전부 다 그러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법의 앞과 뒤를 관찰하여 지혜로 분별하여 옳고 그름을 잘 살펴서 법인에 어기지 말게 하며, 법인에 어기지 말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뭘 하나 선물해 드렸죠? 우리 모두는 부처다. 사법인에 대한 얘기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잠사라 종량 켄체선. 그래, 뭐 다, 대부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거기에 이제 사법인이 자세하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끝없는 수행의 문을 차례차례 건립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의심을 끊게 하며, 모든 근성을 잘 알아서,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면은 그렇게 수행 결과가 올까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그죠? 법의 문을 의심하는 것도 있고, 내가 또 되겠나고 하는 자기에 대한 의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시는 것인데 잘 해놨죠. 그 법의 의심을 끊는 거. 그 뭡니까? 현시정의 대치 사집, 분별 발치 도상,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진실한 경계를 정득하여 법의 평등함을 알게 하며, 모든 법의 애착을 끊어 온갖 고집을 덜게 하며,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잠깐도 버리지 말아서 음성의 성품이 평등함을 알며, 모든 말에 대하여 집착하지 말고 겸허하게 비유를 말하여 서로 어기지 말며, 모든 부처님께서 적당하게 나타내는 평등한 지혜의 몸을 깨닫게 할 것이니라. 예. 오늘은 여기까지. 모든 바람 밀다를 장엄하다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